뭐 아까 앞에서 마음은 청춘 청년이다, 뭐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오늘 아까 처음 와가지고 이제 지원자님들 쭉 만났는데 사실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 시간 되면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. 저도 오다가 막 졸려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발대식 중에서 이렇게 많이 오신 적은 처음입니다. 전국에서. 그래서 역시 청년들은 체력이 강하다.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우리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 발대식이라는 게 부대가 싸우러 출발할 때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? 네. 앞으로 1년 남은 총선을 향해서 우리 청년위원회가 힘차게 출발하는 그 발걸음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정경문 시당 청년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 정경문 위원장님 장점이 참 많습니다. 청년이라서 그렇고 특히 패기 있고 재기 발랄합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외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노숙합니다.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 우리 동네구에서 활동하는데 아주 유리한 예, 비밀인데 고등학교 사진 누군 다 서로 잘생겼다 이 사람 고등학교 사진을 보면은 똑같습니다. 앞으로 그 전 위원장님 보면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달라 하십시오. 그 청년 부산에서 청년위원회 쉽지가 않을 겁니다. 해방 이후에 그 어느 세대보다 똑똑한 세대, 해방 이후에 그 어느 세대보다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진 세대.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자기 삶을 조롱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, 이 정치가 뭘 할 수 있을지 이걸 찾아내는 거 쉽지 않겠고요. 또 한편으로는 나날이 청년이 줄어들고 지방이 소멸해가는 이 부산에서 청년회를 한다는 거 이중적인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어려운 과제를 우리 청년위원회와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 부족하지만 저희 선배 세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정권이 바뀌니까 절감하지 않습니까? 민주주의와 청년과 소통이 사라진 이 정권에서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1년 후로 다가온 총선에서 기필코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할 거냐? 정경문 위원장님이 부산시와 동래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. 네. 맞죠? 예. 우리 다 함께 1년 후에 반드시 승리해서 오늘 우리 청년위의 발대식 자리에서 우리가 한 이 결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